무병장수 시대의 꿈을 실현시켜줄 건강식품대. Superfood extends a long life and it's just amazing.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베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베리 종류만도 수백여 가지. 다양한 모양과 맛, 영양으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말해주듯 전 세계 베리 재배 농가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We can get from this orchard, we harvest approximately 200 ton.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베리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암 예방하는 데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면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를 하죠. 새콤달콤한 맛과 뛰어난 항산화 성분으로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베리. 웰빙 시대에 사는 지금 베리는 건강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Berries and it's really good for health. I like berries. Very nice. Very good. 전라남도 곡성군. 봄보다는 봄에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요. 11월, 12월 초까지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아로니아는 잎이 튼튼해야가 나중에 그 잎에서 한 나무당 한 5kg에서 한 8kg 정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주축으로 베리 농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기농하면서 아직 작목 자체를 다 선택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1년간 블루베리 과정을 수료를 했고 지금 아로니아 교육이 있다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네요. 요즘에 많이 베리 종류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좀 생각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꿈꾼다는 베리 농사.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인데요. 3천여 평의 땅에 아로니아를 심은 이명선 씨는 28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복무하다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리 아빠란 별칭까지 얻게 됐지만 그간 실패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3년생 묘목입니다. 지금 잎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묘목이 전시해 놓은 상태에서도 만주 기준에 했을 때 한 4,500kg를 수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에 많이 맺혀 있었던 나무입니다. 국내 토양에 맞는 농사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명선 씨. 강한 집념이 결국 농사법을 매뉴얼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입하던 묘목을 이제는 직접 생산할 정도가 되었죠. 이 묘목이 초창기 때 제가 심을 때는 한 주에 8,000원 이렇게 비쌌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3년생인데 이것이 지금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리 농가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품종 개발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 블랙 엘더베리입니다. 면역력 감기에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국내의 생소한 베리들을 재배하며 그는 더 좋은 베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분, 더 그 몸에 좋은 그 베리가 나오면은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